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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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ime. 자,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좀 꺼내봐서 쇼도네는 음악을 이렇게 훔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아, 참고로 이 시간엔 음악이 멈추질 않아요. 30분 내내 우리 쇼도네들의 음악이 쉴 틈이 없습니다. 아, 오늘 음악을 틀어라. 오늘의 주인공은 데뷔 전부터 독보적인 분위기로 어텐션하게 만든 2022년 가장 기대되는 신인 걸그룹 하이틴 맛집 뉴진스입니다. 어서오세요. 부탁드립니다.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뭐 앞에 그슨 미사여 같은 게 없네. 네. 뭐뭐뭐 뉴진스입니다. 이거 없네. 네. 네. 맞습니다. 한번 저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네. 혜인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뉴진스 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진스 혜린입니다. 혜린. 안녕하세요. 저는 뉴진스의 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뉴진스의 한이입니다. 한이. 안녕하세요. 저는 뉴진스 민지입니다. 뭐 앞에 그것도 없네. 무슨 뭘 맡고 있고 뭐 이런 거. 네, 저희 아, 네. 포지션도 딱 다 뺐구나 그냥. 네, 맞아요. 어, 저희가. 좋아요. 깔끔한 거 좋은데요. 네. 데뷔한 지가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네, 맞아요. 네. 7월 20일쯤 데뷔를 했는데 네. 라디오도 아마 첫 번째 방송이 바로 이 지금 이 컬투쇼가 첫 방송이에요. 네. 와, 설레기도 하겠어요. 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떨리고 설레고. 그렇지, 그렇지. 이 얼만큼 지금 연습해서 지금 딱 탄생한 그룹이에요. 저희들끼리 뭉친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아, 네. 크, 2년을 준비했구나. 네. 아, 너무 예쁘네. 지금 우리 뭐 방송놈들도 난리가 났어요. 너무 예쁘네. 아니. 너무 핫하다면서 오빠한테 잘해주라고 저한테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 뉴진스. 제가 소개하기 전에 이제 잠깐 혹시 이거 새로운 청바지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뉴진스 어떤 뜻인가요? 네, 저희 팀명 뉴진스는요. 어. 매일매일 입어도 질리지 않는 청바지처럼 이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아, 네. 그런 뜻이 진짜 담겼네. 네. 청바지는 질리지가 않잖아요. 또. 그럼요. 맞아요. 해지면 해진 대로 빈티지한 맛이 있고 또. 아, 맞아요. 좋게요. 네. 그러니까 원래 딱 이게 이름이 하나가 나오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그죠? 다른 후보들이 있었죠? 어,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저희 팀명은 처음부터 뉴진스였어. 니네는 네. 뉴진스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분명히 스태프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어, 그런가? 어, 왜 그런 건 있잖아요. 어, 이런 이름 하면 좋았겠다 이런 거. 우리는 아, 막 걸그룹 이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게요. 뭐가 생각해본 거 없어요 혹시? 세계 평화? 아, 세계평화? 세계평화요? World Peace? 오, 나쁘지 않네요? 오, 좋아요. 자, 저번 주에 음악방송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어요. 아, 상당히 기대도 네. 했겠지만 긴장도 했을 것 같고 어땠어요? 첫 방송 하고 나서, 무대 서고 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네. 아니, 네. 어땠어요? 되게 약간 저희 이제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떨렸고 그치. 처음으로 또 팬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는 거여서 진짜 많이 긴장됐는데 그래서 저희 뭐 서르길 무대 올라가기 전에 워낙 저희 안무는 서르길이 뭔가 아이 컨택트 하는 게 되게 많아서 긴장되면 어, 멤버를 그냥 쳐다보면 긴장되지 않더라고요. 서로가 믿음을 주니까. 네. 그래 그래. 그러면 저기는 어땠어? 민지는 어땠어? 어, 저도 진짜 정말 너무 긴장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또 앞에 계신 팬분들을 보니까 되게 에너지를 또 오히려 많이 받게 되기도 하고. 점심 먹었냐고 물어봤다면서요? 아, 맞아요. 네. 아, 다니엘이? 아, 네. 네. 저는 그 당시에 팬분들에게 뭔가 소통을 너무 하고 싶은데 맞아요. 근데 뭘 먼저 물어봐야지? 이렇게. 아, 근데 맞아. 그 시간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아침 8시에 점심 먹었냐고. 네. 근데 그때 뭔가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어. 들어서 너무 행복해서 네, 뭔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인은 그 밥심 인사가 그럼요. 기본적이고 그런 인사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니? 그 얘기가 참 정말 정감 있는 얘기니까. 어,
어저께 점심 얘기한 건 아니죠? 어제 점심 먹었어는 아니죠? 아, 저 이제 약간 시간을 확인하고 아 지금 저녁 시간이겠지라고 미리 약간 정리를 해서 이제 물을 바쁘게 아니 바쁘게 살아서 그래요. 새벽이 언제인지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는 지금 멤버들 평균 나이가 16.4세네요. 와. 네. 오. 전부 미성년이에요. 그렇죠? 네. 처음이에요. 컬투쇼에. 와. 전부 미성년 멤버가 온 거는 컬투쇼가 아, 처음이에요. 오. 막내 혜인 양이 지금 2008년생. 네. 맞아요. 더 아까 저 우리 방송분들이 안에서 얘기하는데 여기 멤버 막내인 그 우리 혜인 양이 초등학생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어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터졌습니다. 와 지금 컬투쇼 이 컬투쇼 나이가 17이에요. 와 컬투쇼 이 라디오의 나이가 17살입니다. 헤이리보다 진짜요? 2006년 5월 1일에 시작한 방송이에요. 아 그럼요. 2006년생 있어요? 어 저요. 오 친구가 친구네. 컬투쇼는 친구 혜린이 네. 8살이에요. 어, 저 6년 저 6년 공윤영생이요. 네. 6년 몇 월생? 5월. 5월 달에. 네. 거의 비슷해요. 오. 5월 1일 여기 컬투쇼. 아, 완전 친구. 와, 완전 친구, 완전 친구. 그렇구나. 야. 아, 그래요. 진짜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밝을까요? 아직도 성년도 안 됐는데. 네. 네. 야, 와, 정말 핫한 그룹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고막을 털어보겠는데요. 먼저 첫 곡으로 뉴진스의 데뷔곡을 들어볼 거예요. 오! 자, 욕심쟁이입니다, 이 친구들. 무려 타이틀곡이 세 곡이에요. 트리플 타이틀. 데뷔 타이틀곡이 세 곡이라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 두 곡을 들으면서 얘기를 일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진스의 첫 번째 타이틀곡. 제목이 Attention! 어텐션입니다. 곡 누가 소개해 네. 주실까? 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막내가 어텐션은 감각적인 도입부와 그리고 풍부한 멤버들의 화음이 담겨 있는 후렴구가 인상적인 곡이고요. 어허. 그리고 뭔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당연하게 오는 그런 설렘과 두근거리는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맞아, 나 너 좋아해. 아, 맞아요. 맞아. 네. 그런 거예요? 네, 당당하게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요. 후렴부의 그 멤버들의 화음이 이게 다 어우러져 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아, 맞아요. 살짝 들려줄 수 있어요 지금? 오, 해볼까요? 5, 6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방 끝난 건가요? 네. 네. 이게 네.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요. 네. 이따가 포인트 안무도 살짝 보여주시죠. 아, 네. 당연하죠. 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공개된 곡이 이 곡이 이 곡인데 어텐션이 그룹 네. 이름이나 멤버 소개도 없이 갑자기 뮤직비디오부터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됐대요. 뉴진스 뮤직비디오는 처음 봤을 때 본인들은 어때? 시사했을 때 어땠어요? 딱 봤을 때. 완전 와. 다들 소리 지르고 네. 네. 아니 네. 저희가 그 이거 딱 뜰 당시에 저희가 다 같이 거실에 앉아서 쳐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네. 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엄청 이제 어쨌든 저희가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지는 거니까 이 어텐션이라는 뮤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 떨렸고 엄청 뜨겁잖아요 반응이 이렇게까지 네. 뜨거울 줄 알았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저희는 맞아요. 저희가 열심히 뭔가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열심히 연습을 하고 다 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다 같이 연습 열심히 하고 이렇게 딱 공개된 건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예상을 정말 못했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찍은 모습을 처음 화면을 통해서 본 게 뮤직비디오죠. 네. 어땠어요? 잘 나와요? 네, 진짜 진짜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내추럴하게 웃는 모습이나 되게 예쁘게 잘 담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대로 나왔어? 네. 네. 예쁜 모습이 좀 가감 없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아, 네. 만족? 네. 자 이제 포인트 한번 좀 볼까요? 아, 네. 아, 좋아요. 보여드릴까요? 자, 네. 어때요? 저기 무대로 나가셔가지고.
와우. 여기 이제 머리를 다 같이 이렇게 까딱거리면 하는 그 ADT 거기가 아주 매력적이네. 막 큰 팔 동작이라든가 뭐 동작이 없는데도 이렇게 딱딱 하는 모습이 아주 아 네. 그게 포인트죠, 딱 부분이.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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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네. 아, 이 어텐션의 안무 동작이 좀 큰 동작들이 좀 꽤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뮤직비디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아, 네, 맞아요. 서로 이제 근거리에서 춤추다 보면 다들 긴 생머리라 서로의 머리에 좀 이렇게 감기든 맞은 적은 없나요? 아, 네.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뭔가 안무에서 시원시원하게 머리를 그렇지 원래 이렇게 날려줘야 되잖아요. 머리. 맞아요. 이 많아서 네 이런 항상 네, 그런 적이 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서로 서로 좀 서로 이제 눈이라도 살짝 누구 머리카락에 들어가면 네. 그렇잖아. 네. 근데 약간 저희가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끼리 약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다 보니까 저도 그냥 그러려니 맞고 네. 그러려니 아 자 유진 씨에게 바로 첫 번째 데뷔곡을 선사한 바로 그 노래 어텐션 이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씨 ATT 그다음에 어떻게 부른다고 했죠? ATTENTION attention is what I want. ION이라 그러는구나. 네. ATTENTION 아, 이제 어렵네요. 자, 유진 씨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자, 뉴진스의 첫 번째 데뷔곡 ATTENTION을 듣고 왔습니다. 와. 자, 이제 어텐션의 뮤직비디오가 이미 천만 뷰를 넘어갔어요. 와, 대박이네요. 최근에 3년간 발표된 걸그룹 데뷔곡 중에서 최단기간의 음원 사이트 TOP10에 진입한 기록을 세웠어요. 와. 볼도 꼬집고 그래요? 와, 진짜? 정말 그래요? 네, 믿지 않아요. 맞아요. 그동안 저도 고생했고 힘들었던 것들을 다 보상받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믿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캐스팅된 게 누구예요? 저입니다. 민지. 네. 몇 살이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쯤에 처음 캐스팅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러면 이제 연습생이 다 같이 연습한 건 2년이고 그 전부터 네. 그럼 있어 들어와 있었던 거네. 네네네. 아, 한 명 한 명씩 이제 만날 때마다 어땠어요? 진짜 팀이 모여가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명씩 올 때마다 네. 반가웠고. 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타이틀곡 우리 고톨성 들어볼 텐데 제목이 어떤 제목이 누가 좀 얘기해 주셨어요? 하이보이입니다. 하이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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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보이는 텐션과 또 다른 우리 멤버들의 매력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비가 세 곡으로 아니 세 세 곡? 곡이래. 세 무비 네 개의 무비로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보시면 약간 그 음악과 같이 들을 때 몰입을 조금 더 뮤비가 네 스타일 네 가지 스타일로 돼 있다고? 맞아요. 어.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하이보이가 무슨 뜻이에요? 하입. 하입 약간 뭐 누구라 약간 좋아하고 뭐 응원하고 되게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약간 하이퍼라는 얘기인 건가? 약간 한국어로 정확히 표현하면 소문난, 좀 과장된, 과장된 그런 표현인데요. 좀 그런 하입된 남자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버전이 멤버별로 네 개가 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야, 돈 많이 썼네요. 아, 곰들에서 찍었습니다. 아, 네. 그렇지. 네. 진짜 와. 본인들이 지금 볼 때 네. 각자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오. 어떤 곡들이 본인들이 킬링 파트인지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조금씩 들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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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까요? 저 막내부터 할까요? 저는 하이보이 중에 본 부분을 불러도 되고요. 아하. 아, 제 파트로 그러면 부르겠습니다. 베이비 예민하던 나 레이디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재미없어 어쩌지 예입니다. 소리 좋다. 아, 방금 조금 아쉬웠는데. 아쉬웠어? 아, 그래도 네, 열심히 불렀으니까 잘했어요. 혜리는 어떤 파트야? 저는
저도 제 파트를 골랐는데요. 누가 내게 몰아도 남들과는 달라 너 maybe could be the one 입니다. 이들 다 매력적이다. 다니엘은요? 저는 그 코러스 부분이 코러스 부분을 골랐습니다. 어? We could go and by and it give up take it to 여기까지였어요. 잘한다. 하니는요? 저도 후렴 부분에 골랐어요. 내 지난 날들은 눈뜨면 있는 꿈. 오! 그래도 하나같이 되게 다 좋냐? 다 되게 매력적. 네. 그러니까 민지. 저는요. I just want you come on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your mind. 이것입니다. 야 이거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아 계속 들어보도록. 고털 두 번째 송입니다. 뉴진스의 High Boy. 자 뉴진스의 두 번째 고털송 데뷔곡 하이보이를 듣고 왔는데요. 춤은 어때? 뭐가 더 어려워요? 하이보이하고 어텐션 중에? 두 개 다 네. 비슷하게 네.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뭔가 다른 면에 뭔가 하이보이는 초반에 배웠을 때 그 그루브함을 소화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네. 네. 그러면 하이보이 포인트 안무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럼요. 오, 따로 이름이 있어요? 춤 이름이? 이름은 밀당춤. 하이보이 춤. 네. 하이보이 코러스를 네. 저희가 밀당춤이라고. 아, 밀당춤. 네. 아, 밀당춤 좋다. 밀당춤. 만들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좋아요. 좋아요. 예스. 그러니까 매력적인 그 남자한테 그 밀당하는 춤이구나. 아, 어? 그죠. I just want you come on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mind.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좋다 좋다. 이것도 요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곡이네요. 오, 자 하이보이 포인트 한번 봤고요.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뉴진스 멤버들이 골라온 노래를 한번 들으면서 고막을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우 이거 뭐야? 어시아의 노래 아닙니까? 맞아요. 이 노래 좀 된 노래인데. 네. 이 노래를 왜 픽했어요? 저희가 이제 워낙 연습생 시절 때 저희 약간 되게 다양한 안무 장르를 배웠어요. 근데 특히 힙합 되게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 2000년대 되게 핫한 노래니까 네 핫한 노래들이랑 뭐 힙합 곡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노래는 되게 약간 기억이 남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좀 좋고 신나고. 네, 되게 텐션 업되는 곡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찌게 되고. 네. 전부 멤버들 다 이 노래에 다 음악 틀어주면 막 춤 막 춰요. 네. 그렇구나. 어렸을 때부터 다 꿈이 가수였었어요?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뭔가 딱히 가수라는 꿈을 꾸기보다는 음악 쪽에 되게 관심이 있었고 아, 다들 음악을 네, 네. 네.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절로 더 이렇게 관심이 생기면서 네. 혜린 양이 판소리를 했었네요?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왜?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못 소문이 났구나. 네. 소리가 너무 예뻐서 그랬나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하게 됐는데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그냥 얘기하세요. 저는 그 회사 와서 처음으로 노래를 배웠습니다. 네. 판소리는 한 적이 없다. 네. 예, 그러니까 판소리 얘기는 이제 일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컬투쇼에서. 아, 네. 뭘 잘해요, 우리 혜린이? 저는
다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왔습니다. 파이팅. 다 잘하려면 좋지요, 뭐. 네. 아직 뭐 기회가 많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 민지 하니 씨는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 뮤직비디오 나왔네요. 네, 맞아요. 와, 어땠어요? 같이 현장에서 뮤직비디오. 저희는 이제 따로 찍었어요. 아, 따로 찍었구나. 네, 근데 네. 그래도 너무 신났었어요. 그날 날씨도 네. 너무 좋았고 되게 약간 그 잠깐 뮤비에 뭔가 저희가 춤추는 장면도 아 약간 신들이 더 나와요. 그래서 그거 진짜 촬영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진짜 정말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들 뮤직비디오에 나오게 돼서 진짜 그치. 네 조회수도 장난 아닐 거고 전 세계적으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데뷔했다 네, 그래갖고 오히려 또 관심 많이 갖겠다. BTS 팬들이 아미들이 그죠? 네 그럼요. 본 적 있어요 BTS 같이? 아직은 본 적 없습니다. 아, 네. 그래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죠? 네, 네 맞아요. 그럼요. 다니엘 우리 혜인 씨는 어릴 때부터 아역 때부터 활동을 했었는데 와 너무 귀엽다. 귀엽다. 감사합니다. 생겼어. 다니엘 레인보우 유치원 출연 당시에 지상렬 씨랑 투샷으로 찍힌 게 있는데 귀여워. 네. 정말 귀여운 사진.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끼가 장난이 아니었군요. 그랬나? 활동 굉장히 좋아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오늘 뭐 누가 이렇게 얘 TV 좀 출연시키고 싶다. 근데 본인이 좋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활동하면서 되게 많은 것도 배우고 엄청 네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방송으로 치면 뭐 대니엘이 가장 선배겠네요 이 중에서. 역시. 아니에요. 근데 기억은 나요? 방송 출연했던 거? 네,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는데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야, 그랬구나.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다. 네. 혜인 씨는 웹드라마를 찍었네요. 오! 귀여워! 왜요? 너무 귀여워. 왜 저런 우리 같이 있는 사진이 되네요, 정말. 그러니까 머리를 좀 약간 보이시하게 잘랐네. 맞아요. 이게 네, 그런 스토리였어요. 네. 연기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네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하게 됐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앞으로 기회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연기 드라마에 또 하게 되고. 네 근데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네 저희 뉴진스 활동 열심히. 아니 뭐 그렇죠. 네, 네 나중에. 다 배우 얼굴도 갖고 있어요 제가 보고. 정말요? 정말요? 충분히 가능한. 네. 정말 가능성은 다 열려 있으니까요. 네. 자 다음 곡은 유진 씨 숙소의 분위기를 노래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노래다 싶은 곡을 선곡해 왔네요. 정말 유명한 노래. 어떤 노래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노래는 원디렉션 분들의 What Makes You Beautiful이라는 노래인데요. 저희 숙소가 정말 아침에는 활기찬 분위기의 숙소예요. 그래서 이런 신나는 밴드 곡을 골라왔습니다. 아니, 이 노래를 좀 틀어놓고 좀 같이 분위기를 좀 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같이 한 층에 같이 살아요? 아니면 뭐 방을? 한 층에 같이, 한 층에 같이 살고? 네, 네. 맞아요. 룸메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있어요. 누구? 이제 저랑 혜린이 같이 쓰고요. 나머지 세 명은 같이. 아니하고 혜린이 같이 쓰고 네. 민지, 다니엘, 혜인이 같이 쓰는구나. 네. 그렇게 정한 기준이 뭐예요? 제비뽑기요. 네. 맞아요. 그럼의 제비뽑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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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는 없는 제비뽑기. 네. 이 숙소 이렇게 같이 살면 뭐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요. 밤에 아니 잠 못 자는 친구도 있죠. 수다 계속 떠는 친구가 있고 누우면 자는 친구가 있고. 맞아요. 네. 네. 저는 진짜 숙소 들어가자마자 빨리 잠드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자요. 좋지 뭐. 누우면 잠듭니다. 좀 이렇게 수다 떨면서 좀 이따 같이 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혜인 씨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혜린이 언니가 오히려. 근데 약간 혜린이 약간 조용히 침대에서 있다가 나중에 자는데. 거실에서 나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많이 떠들고 하죠. 네. 주로 떠들 때는 다 같이 있다가 이제
딱 자야 될 때는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뭐 거실에서 다 소비하고 들어가서 자는구나. 맞아요. 약간 네 얘기할 땐 다 같이. 자 지금 막내 혜인 씨가 지금 중2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그 시기를 다 지나갔겠지만 우리가 뭐 절정이라고 얘기하는 시기잖아요. 예, 네, 정점에 있는 시기인데. 맞아요. 연습하고 그러느라고 뭐 그런 별로 없죠. 중2병 이런 건 별로 뭐 안 느껴지죠. 네. 네, 혜인 씨도 여는 네. 다른 15살 소녀처럼 똑같습니다. 혜인이도. 아, 네. 네. 맞아요.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What makes you a beautiful이라는 노래 한번 쭉 들어볼게요. 자, 광고 잘 듣고 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우리 뉴진스와 함께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봤습니다. 와. 자, 이제 갓 데뷔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우리 뉴진스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알려주시고 야, 우리 쇼더라 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한 명씩. 한 명씩 인사해요. 네. 네. 반대쪽부터요. 아, 반대쪽할까요? 네, 저희 뉴진스 데뷔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앞으로도 활동할 기회가 정말 많이 남았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처음으로 라디오 나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정말요? 또 나오고 싶네요. 아, 언제든지요. 오늘 팬분들도 오늘 저희랑 하시는 라디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정말 잊을 수 없는 첫 라디오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약간 네 되게 빨리 지나가서 아쉬운데 근데 네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네 또 오고 싶어요. 또 오세요. 네. 생방송에 우리 방청객들 딱 꽉 차 있습니다. 라이브로 한번 오세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오 떨리겠다. 혜린. 저도 여기가 첫 번째 라디오에 이렇게 왔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고 또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Yeah. 막내 혜인. 네, 저도 한이 언니랑 우리 멤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라디오에 다 같이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리액션도 너무 잘해주셔서 아주 재밌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엄청 다양한 모습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 엄청난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트리플 타이틀이에요, 여러분들. 아, 예. 네. 다양하게 네.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십시오. 자, 네. 뉴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남은 하루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At all.